싱겁게 끝났군요, 배드민턴은. 그래도 이렇게 잔반이 남았네, 많이. 이거 봐봐요, 뭐 이거. 안녕하세요, 둥지님들. 반갑습니다. 김치 모두 김치 담는다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는 오늘 잔반철이에요. 잔반철이야. 우리 큰 딸내미가 시집을 가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먹고 이렇게 잔반이 좀 남아가지고 이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 메뉴가 뭐죠, 요번에? 주 메뉴는 이거 딸내미 좋아하는 고디탕. 고디탕에?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는 그 딸내미하고 이제 사위감이 원한 LA 갈비, 파김치, 김치. 아니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 하는데 이 장인 될 사람이 송이버섯을 막 사놨네요. 장어도 뭐? 장어, 새우, 막 이래 사서 맛있게 먹고. 저희도 이렇게 또 송이 불고기, 이거 명절에 남편이 이렇게 또 불고기감을 가지고 온 게 있어가지고, 아, 향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맛있게. 둥지님들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보겠습니다. 맛있다. 살살. 뭐지? 진짜 살살 녹네. 야, 송이 향이 꽉 나네. 송이는 향으로 먹기, 향으로. 맞아. 상추가 막 기가 막히다. 다 뜯은 상추가 이만큼이야, 이거. 응? 아이고, 그랬네. 이거하고 배추는 내가 밭에서 한 세 포기 뜯어다가. 겉절이죠. 야, 이 송이. 아니요, 나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불고기 있어갖고 이건 손이 안 갈 것 같다. 이, 아까 막내가 먹는다 했지, 새우? 막내. 우리 막내가 밥을 지금 같이 동참하려고 하다가요, 이 송이밥을 했거든요, 점심에. 송이밥. 근데 이 송이 향이 난다고 안 먹겠대요. 거부했어요, 거부. 나는 어떤, 뭐 음식을 뭐 맞닥뜨리든지, 뭐 일을 맞닥뜨리든지, 어떤 일이 맞닥뜨리지면 거기에 맞는 노래가 막 연관되어 나오더라.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뭐, 재주지. 제주로 할까? 이게 무청 특유의 그 맛이 있네, 물김치가. 특유의. 희한하네. 무청 물김치는 뭐, 세계 최초 아니가? 아니 물김치 하겠지. 근데
열무하고 차원이 달라. 뒤돌리. 왜 벌써 밥을 말어? 지금 밥 말아 먹고 이제 끝낼라 하지 자기. 아니야,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 좀 이렇게 이게 이게 좀 나도 해야 돼. 근데 자기야. 어? 티 거꾸로 입었어? 어, 동지님들 티 거꾸로 입었대. 여기 목이 붙다. 아, 옷을 거꾸로. 맛있다 불고기 다 먹게 생겼네. 여보, 응? 남을 줄 알았더니 이거는 잔반인데 손이 안 가네. 어? 한번 먹어가지고 웃긴다. 막내가 먹겠지 뭐. 이게 맛있네. 송이가 들어가니까 이 풍미가 살아나네. 그래서 손이가요, 손이가 자꾸 손이 가네. 맛이 확 고급스러워졌다, 그치? 자기 오늘 사이감 보니까 마음에 들어? 와, 나는 그래, 어째 그래,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이렇게 막 싹 웃는 인상인 게 너무 친근감 가더라. 막 항상 본 사람 같더라. 왜 사람이 안 웃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난 좋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웃겨, 근데? 왜? 딸내미가. 아빠, 잘생겼지? 하니까. 응? 그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어. 아니, 립 서비스의 달인이 왜 그래요, 뭐? 어우, 잘생겼던데? 응? 이제 와서? 잘생겼어. 기차는 떠났어, 갔어, 이미. 왜 그래? 응? 근데 막 결혼 얘기 오고 가고, 응? 명절에도 와가지고 딸내미가 너뭐 집 얻는 얘기 뭐 살림살이 얘기 이런저런 얘기만 앉아서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 세월이 아이고 에, 세월아는 어찌 나는 마냥 애기 같은데. 우리 딸은 잘할 키라, 양부져가지고. 우리 큰딸이 얼마나 깔끔한지요? 가집에 가서 하루 자면은 너무 깨끗하게 해놓고 사니까 원상복에 쫙 지워주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가 당신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 빠지고 이러다 털 빠지고 털이 많아가 내가 여보 이거 돌돌이 만난 그 예비 사위감에 당신하고 나를 본 소감. 부모님이 너무 화목하고 다정하고 뒷말이 더 재밌어요, 여보. 에너지가 넘치시나. 에너지가 넘치시더라. 그래서 내가 와, 우리 그냥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다운했지. 다운 시켰는데 컴다운 했는데도 에너지가 넘치게 바닥하는 게 머리가 좋구만. 눈치가 있고. 아유, 잘 먹었습니다, 동지님들. 아, 너무 잘 먹었다. 야구 결승전을
보고 있는 까치파파. 완전 새우깡아. 여보, 새우깡 그만 먹어. 이제 왜 이렇게 새우깡을 많이 먹어? 어?